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가 오늘 내놓은 건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이라며 앞서 보신 것처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피해자 쪽 반응은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은 이른바 2+2 해법으로 불렸습니다.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반면 오늘 정부안은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 참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피해자 단체 측의 판단입니다.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? 뭔 소리냐고? 그만 좀 하세요. 분명한 사실은 2+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. 하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. 피해자 단체 측은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등록 당시 군함도가 노역 현장이라는 걸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한일문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마당에 문서 한 장 없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나중에 일본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.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짓이 아닌 곳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중첩적 채무 인수안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SBS 김하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